안녕하세요. 샐론책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리얼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곧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각 인터페이스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고요. 혹시나 못 들은 분들은 이전 강의를 참고를 해주세요. 한번 각 시리얼 프로토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버전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청 같은 경우에는 패킷의 첫 번째랑 두 번째 바이트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헥사로 AE, C1 고정되어 있고, 지금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청할 때 여기에 세 번째 바이트가 이제 10진수로 14, 헥사로는 2가 들어가고요. 이제 데이터 길이는 0. 이렇게 네개 바이트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면은 이제 픽시에서 이제 응답 바이트가 날라오는데, 응답 바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앞에 두 바이트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헥사로 AF, C1. 그리고 응답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응답 타입 바이트가 10진수로는 15, 이제 헥사로는 F, 그다음에 데이터 길이가 이제 16, 10진수로는 16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헥사로는 10.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크섬 바이트거든요. 체크섬 같은 경우에는 이 체크섬 뒤에 나오는 데이터 바이트들을 모두 합친 16비트의 값인데 그 16비트 값을 첫 번째, 두 번째 바이트로 나눠 놓은 거예요. 이걸로 이제 체크섬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파싱할 부분이 이제 데이터 부분인데, 그 다음 데이터 부분들을 보면은 처음 두 번째 바이트 두 개의 바이트가 하드웨어 버전, 그 다음 두 개의 바이트가 펌웨어 버전, 그리고 그 다음 두 개의 바이트가 이제 펌웨어 빌드 번호. 여기까지는 이제 그 일반적인 숫자 형태로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스키 형식의 이제 펌웨어 정보인데, 이건 이제 아스키 형식이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스트링 형식으로 변환을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해상도 요청하고 응답받는 것을 이제 프로토콜을 한번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요청하는 부분 앞에 두 바이트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뒤에 설명할 때부터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10진수로 12, 이제 헥사로는 C, 그리고 데이터 길이가 1인데 여기에 그 다음에 데이터가 넘어오는데 여기는 아무 값이나 넣어주셔도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참고로 혹시나 이 PC2 제조사에서 나중에 PC2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때 혹시나 값을 사용할까봐 놔둔 건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넣으면 되는데 그냥 뭐0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다섯 개의 바이트를 날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이 날라오고요. 응답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진수로는 13, 이제 헥사로는 이제 D고요. 데이터 길이가 이제 4고, 이제 체크섬 확인하시고, 체크섬도 여기서만 말씀드리고, 뒤에서는 다시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개 바이트가 이제 프레임 너비. 이 프레임 너비 값은 0에서 511까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 높이도 그 다음 두개 바이트 프레임 높이인데, 이제 0에서 511이 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 밝기 설정하는 이제 프로토콜이에요. 우선 타입은 10진수로 16, 이제 여기 그 헥사로는 10, 그리고 데이터 길이 1,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 부분에 카메라 밝기 값을 설정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0에서 255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카메라 밝기 설정에 대한 응답은 대개 이제 뒤에서 나올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 응답 타입이 1인 것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응답 타입이 이제 10진수 1, 헥사 1, 그리고 데이터 길이 4. 그래서 결과 값이 4개의 바이트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 4개의 바이트로 설정한 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부터 제어하는 프로토콜을 살펴볼게요. 일단 타입은 우선 10진수로는 18, 그 다음에 헥사로는 12, 데이터 길이 4인데 앞에 두 바이트가 이제 팬 서버부터 각도고 팬 서버부터 각도를 이제 0에서 511까지 이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틸트 서버부터 각도 이제 0, 마찬가지로 0에서 511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청해서 응답 넘어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타입이 1이 되는데 데이터 길이 4, 마찬가지로 이제 그 32비트의 값으로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LED 제어하는 프로토콜 살펴볼게요. LED 제어하는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입이 20 요청할 때. 그래서 핵산은 14, 데이터 길이가 이제 3인데 여기 지금 오타가 있네요. 지금 3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잘못 입력됐네요. 3 넣어주시고요. 4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각 RGB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0에서 255 사이로. 여기는 4가 아니라 3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청해서 응답받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입이 1이고 이제 결과 값은 32비트짜리 값으로 4개바이트로 확인해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조명 제어하는 건데 타입은 이제 10진수로 22, 이제 핵사로는 16, 데이터 길이가 2인데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4가 아니라 2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바이트는 이제 상단 위에, 픽시 위에 있는 흰색 LED 두 개를 켤 건지 끌 건지, 끄면은 0, 켜면은 1.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RGB LED, 빨강, 초록, 파랑 모든 RGB LED 기준으로 했었을 때다킬 건지, 다끌 건지, 다끌 건지, 다 끌면 0, 키면 1.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길이가 2니까 여기 2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명 제어 응답도 마찬가지로 타입이 1로 넘어오고 데이터 길이가 이제 4, 이제 32비트 값으로 넘어와서 그걸로 결과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FPS, 프레임 퍼 세컨드, 이제 초당 프레임이 몇인지 확인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10진수로 24, 그래서 핵사로 18, 그 다음에 데이터 길이 0 해서 4개바이트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응답은 이제 응답 타입 1인데 데이터 길이 4. 한 다음에 이제 FPS가 이제 32비트 값으로 날라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FPS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블락 정보 요청하는 거를 볼게요. 블락 정보 요청하는 거는 이제 10진수로 32, 핵산은 20이고요. 데이터 길이가 2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제가 앞에서 강의에서는 이제 모드라고 설명드렸죠. 모드나 시그니처를 이제 특정한 모드를 딱 이제 지정을 할 건지 0이면 없는 거고 255면 모드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고 이제 블록 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아예 없이 할 건지 아니면은 모든 블록 255 해가지고 모든 블록 다 불러올 건지 이걸 이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블록 정보 이렇게 응답 타입이 얘는 이제 10진수로 33, 핵사로는 21. 그래서 데이터 길이가 14인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10진수 14인 거를 이제 헥사값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헥사값으로 14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헥사값으로 14인 값이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고, 체크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두 개의 바이트가 이제 시그니처.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바이트가 블록 중심의 X 좌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개의 바이트가 블록 중심의 Y 좌표.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개의 바이트가 블록의 이제 너비. 너비에 대한 거. 지금 계속 이 값들이 지금 16비트 기준으로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개의 바이트가 블록 높이. 그 다음에, 이거는 컬러 코드이면은 0이 컬러 코드가 아니면 0이고 컬러 코드 아니면은 그 컬러 코드가 지금 각도가 몇인지 이제 알려줘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받으시면은 이제 그 사인드 8비트 사인드 바이트로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사인드 바이트가 아니라 이게 지금 16비트네요. 잘못 설명드렸는데 사인드 16비트 값으로 이제 변환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80, 180 이걸로 이제 컬러 코드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0이면은 컬러 코드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블록 인덱스 값이고 그 다음에 프레임 에이징 값. 여기서는 이 해당 블록이 프레임 상에서 얼만큼 노출이 됐었는지 몇 번이나 노출됐었는지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 외에도 이제 프로토콜 관련해서는 라인 트래킹 관련된 프로토콜도 있고 비디오 관련해가지고 특정 픽셀에 있는 RGB 값 갖고는 프로토콜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하드웨어가 없어가지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링크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프로토콜들이랑 여기 라인 트래킹 비디오 프로토콜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이제 PC2의 시리얼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또 PC2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릴 정보가 있다면 제가 다음 강의로 준비를 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